부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을 마친 일본인 위령비와 납골당. 이곳을 보살피는 이들은 일본인 처들. 1500여 위의 위패 중에는 할머니들의 이웃과 친구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단도 밝게 해달라. 밝게 가지고 죽어도 되는데 내가 고마이 몸이 아파가지고 가겠느냐. 그래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일본인 처는 일제강점기 조선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게 된 일본 여자를 말합니다. 족발식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매들어지면 괜찮은데 아직에도 손 여보도 뭐에 안 좋더라고요. 私は 日本人やけど 한국인의 根性을 持ってんの.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녀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한 주택가의 놀이터. 오늘도 할머니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빠지지 않는 단골은 아오키츠네 할머니. 내 마늘하고 마늘 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있어봤자 대거리 할 사람이 없으니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오키 할머니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20년. 이제 동네에서는 일본 할매, 딱지 할머니라는 다 알아주는 유명 인사입니다. 원래 이곳에 연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엔 먹고 살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늙음하게 정착한 곳이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도 성치 않고 불편한 것도 하나둘 들어가지만 수발을 들어줄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단출한 살림. 1944년 8.15 광복 한 해 전에 결혼했으니 올해 결혼 70년이 되는 해지만 가족과 헤어져 산 지 6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평생 전국을 떠돌았지만 이삿짐에 늘 끼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 친정 엄마, 엄마, 아버지, 나. 한국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리웠던 부모님. 이거 내 어디나 찾아. 아오키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일본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살던 시절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한국에 오게 된 건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안일을 돕던 18살 때. 그거 있잖아요. 탄광. 탄광. 네. 네. 거기에 한국 사람이 몇 사람이 하숙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하숙했었어. 근데 남씨동 때 김씨동 그렇고 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 괜찮더라고. 아무 일 없어요. 내보다 10살 위에요. 나이 많아. 10살 위인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청각인가 아닌가 편지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다 괜찮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인 거야. 당시 일본엔 한국에서 징용된 광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고 없었죠. 딸이 일곱인 아버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도 좋은 집이 사서 주고 그래가지고 살림을 했었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해반대니까 막 한국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니까. 1945년 8월 15일 남편의 나라 한국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아오키 할머니의 나라 일본은 패전국이 됐습니다. 애기 10월달 났거든요. 가. 그 10월달 났는데 그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저게 아 하나 있어도 괜찮으니까 한국 딸 가지 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새끼 저거 만약 내가 안 살고 이러면 젊으니까 또 시집가야 되잖아. 딴 데. 그러면 저거는 한국 애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그 소리 하지 않아진 안 한단 말이요. 가족들은 한국행을 말렸지만
일본에선 아이가 따돌림을 당할 거란 생각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이빨 없으니까. 19 어린 세대에겐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죠. 먹는 거 갖고 그 힘들었지. 먹는 거 갖고. 배운 것도 못 먹지. 이제 이래가지고 그것도 힘들었지. 밥도 할 줄도 모르고 이제 돌멩이 있어가지고 돈도 잃어야 되고. 당시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19년 3.1 운동 후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본국과 식민지 모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민적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식민지 동화 정책의 하나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8.15 광복 전,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결혼은 5천 건 이상. 석준 씨의 어머니도 그런 경우입니다. 1945년 일본에서 태어난 석준 씨는 이듬해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오사카에서 살던 카도노 하루코 씨는 징용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조선 남자를 만나 25살 때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방되신 게 오면서 어느 이야기와 당신은 올 필요 없다고 올 필요 없고 그 자식만 데리고 간다 그러더래 아버지가. 근데 이제 자식이 가니까 애미가 어머니가 안 따라올 수는 없지 않아. 그러나 집안의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고 남편은 이내 한국 여자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다 그랬대 옛날에. 옛날에 이제 우리 신랑 데리고 왔자 만날 때 이제 그때 이제 구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만 이제 말이 까까박했지 한마디로 아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뭔 농사 일다고 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없이 여기 이제 구박 받았겠죠. 없이 살다 보니 내 생각인데 그렇게 구박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 할머니가 이제 우리 시아버지를 장가를 새 장가를 보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집을 나왔고 뒤늦게 엄마를 찾아온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뱃사공. 당시 한 번 건널 때마다 20원을 받았는데 성실하고 착해서 마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콘도 시대 구다사이 때 와시는 이유다. 밤에 반주되면 아무 후유 사무 있더기래. 주말도 안 오고 딱 그마 일이 나고 말이 한 자리면 딱 일이 나고 딱 건다. 어제 몇시 어깨에 점이 건너주라 딱 그만 그 시간에 맞자가고 건너주 아자 꿀이 한다. 근데 일이 저리 서면 꿀이 있으면 그래 건너 시대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이제 여기서 이제 옥상 그럽디다. 옥상이라 그렇다 해요. 그래서 옥상 그러면 법업사도 살 사람이라고 소문 요 진을 면회까지 소문 났어요. 8.15 광복으로 갈림길에 섰던 그녀. 가족이나 조국보다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처음에 저 꽃같은 나이에 자식 하나 놓고 신랑 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자면 신랑도 없이 살고 내 곁에도 그냥 자식을 그냥 끝들어 데리고 가도 그냥 데리고 내 나라로 갔건데 그래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가라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그 자기 나라를 포기한 거라 한 거잖아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일본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카도노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던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섬진강과 마을이 잘 보이는 산중턱에 모셨지만 안타까움은 여전합니다. 일본에 있었으면 배도 안 고팠을 텐데 여기 와서 배 많이 고팠고 배 때문에 안 가지 싶어요. 아오키 할머니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놓고 집을 나와야 했던 그녀. 처음 대고 아프니까. 아들이 장성한 후에 다시 만났지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아들들 역시 새 엄마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아오키 할머니.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거는 안 매운 거고 이 차근은 매운 거. 직접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은 마음에 돌이 됐습니다. 살 때문에 조금만 했었는데 요만치 컸어.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가난한 살림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이민군들이 밤에만 들어와서 막 옷고 좀 뭐가 다 가져가지 않아요?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다 가져가요, 주더리. 그런데 그런 거 가져갔다 이러면 군인들 가만히 안 둬. 여기 불을 싹 질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 갈 밖에 없잖아요. 어제 가서 살러. 그래 이제 피난 가서 그렇게 고생했죠. 피난 가서 바보들 댕기고 이래가지고 한 3년 동안에 바보들 먹게 댕기더라고. 애기 나가. 직접 나서서 구걸로 생계를 이었던 피난 시절. 두 살배기 막내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수인 나가지고 하나 6.25 때 났는데 형은 저 하루만 나가지고 간호 저도 안 나고 우두목을 땡기고 이러니까 배가 고파 죽었어요. 눈물도 안 나와요. 고상하니까. 상실감 때문일까요? 남편은 안 먹던 술을 먹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나서 그렇게 화 피워냈어. 얼굴을 봤더니. 그래가요, 이, 맞아가지고, 코도 하나도 없어, 부어가지고. 눈도 이렇게 해야지, 배지, 안 보여가지고. 주천소, 금산까지, 한 50m 길이 안 될까? 그 코로스 왔어요, 도망. 차 없잖아요. 이거 안고 자요. 안고 주무세요, 이거를? 응. 이거 안고 자면, 꿈도 잘, 뭐, 안 자, 괜찮고. 이거 그냥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자면 좋아. 결혼 생활은 고작 6년. 24살 젊은 나이에 맨몸으로 집을 나온 아오키 할머니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형에 마음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시선. 5,60년대는 반일 감정이 극심해 일본인은 분노의 대상이자 전쟁의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세월들.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을 찾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갈치 같은 거, 고등어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가져갔죠. 가져가서 시장도 팔고. 말 못해서 힘들었지. 말 못해서. 그때는 말도 잘 못하겠지. 어머 7살 때부터 이 바닥에 살았어. 얼마 있다 싶었고. 지금 나이가 77이거든요. 장사한 데는 어? 62년. 저는 앞에 바닷가에 거기서 그죠? 네, 맞아요.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를 기억하는 이가 있어 반가웠는데. 일본 분들 많이 여기 계셨어요? 아니죠. 60년 전에는 다 쫓겨갔지 뭐. 8.15 해방되고 다 쫓겨갔는데 뭐. 그 남아 계신 분들 있었잖아요. 헤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내 우리가 가만두고 해서. 쫓아. 쪽발이들은 다 쫓아.
쪽벌이는 쪽벌이. 아홉 개 할머니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평생 들어야 했던 이유 없는 비난과 차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일본 가려고 부산에 도망 나온 거지. 야미배 타고 가버리려고. 그러나 일본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는 한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일본으로 가려면 혼인 관계가 말소된 호적 초본과 일본 가족들의 신원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쳐 나와 호적 정리가 안 됐거나 일본의 가족들이 신원 보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한국에 정착하지도 못하던 일본인 처들. 당시 부산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최병대 씨는 일본인 처들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골은 바다에 말이야 뿌리달라. 그 이래가지고 그러지는 것 같으면 내가 유골은 일본에 가지 않겠나. 일본 할머니 그 인터뷰했지. 일본 신문에. 일본 가서 그 당시 한의원을 받지 못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뭐야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도 그 가족들에게는 가족들이 대부분 반대했던 모양이지. 고생해가지고 애 줄줄 다리고 우리 고향에 오는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고향에 오지 말란 말이야. 이러한 요망도 있었어. 일본에서도 결국은 일본인도 박대당하고. 당시 최병대 씨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일본인 처들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애를 쓴 끝에 일본으로 왔다는 에노모토 미치오 할머니도 그 중에 하나. 나니? 술 마시자고. 술 담까? 오야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로. 아, 소까. 내 비로 못 대고까. 그럼 마시지 말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후 아들을 초청했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 식욕이 없으니까 밥 맛이 없어서 만나는 이거 먹고 살고 있어. 제아세 행복이에요. 행복이란다. 일본 이지노 행복자 소야로 가. 고국자이더라 행복이 있냐나이노? 행복이 행복. 어.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았지. 아들 아직 어떻게 지키자. 오가사마 살았어요. 어. 고생이 있었으니 행복을 알 수 있는 법. 22살 때 오사카에서 두 살 아래의 조선 남자와 결혼해 일남 육녀를 낳아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내 이름이요. 아타쯔 미타야로? 응, 미타, 미타. 에노모토 미치오 유테나. 야, このくらい 私のこと思ってくれるとは と思って 一緒に 같이 살았어요. 남편이 남자답고 멋져 보여 반했다는 에노모토 할머니. 그러나 가족들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조선 남자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네 단토. 저도 야수아 도대. 맞대. 단토가 네, 그런 났다. 칼 있잖아, 칼. 그거 가져와서, 니 죽어라. 아버지도 죽는다. 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노. 내가 어떻게 사노? 니 이거 가서 죽어라 그랬다. 아버지가 그 단토 못해 기때문에 내 죽어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남자고 뭐. 전자에 가서 죽었어요, 민나. 우리 시대 남자도 다 죽었잖아. 센서 이때.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아버지 생각해 줘요. 가족의 반대에도 집을 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에 일거리는 많았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양재 씨를 낳아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저 미친 내가 낳은 데라 저게 지금 오빠가 노예일까? 노예야. 어. 오가산 곧지하네 곧지하네. 어. 아 여기가 미야구지마 네. 막장 떨어져서 다 닿았어요. 집 하나도 없었어. 지금 보면 뭐가 뭔지 모른다. 아이고. 당시 오사카에는 군수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징용되어 온 조선 남자들도 많았죠. 7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일. 지금은 흔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나가라. 계양 대사가 오고 알았어. 네. 니 막고와 사가서는 와. 뭐 오돌이 뭐 난님은 아니. 뭐 나이 끝났다야 나. 소소소. 석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1946년.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충북 옥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거대 오도상 오다잖아요. 오도상 오다요. 안단 오도상. 응응. 거기 순뒀다노. 거기니 노예니. 여기 살았대. 그러나 13명 대가족 시집살이는 고됐습니다. 일본 여자 아니가 내가. 곧 말도 못하고 음식이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와 데리고 왔노.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는 거야. 유교사변 때 우리 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구노 저 산에 비랑 갔어요. 내 혼자 놔두고 아들 거 놔두고 그 중공군과 구로 온다고 그랬잖아. 중공군. 그래서 일본 사람인 것도 뭐 다 가족이 다 죽인다고 그래서 지도는만 내빼갔어요. 교과일까라네. 일본으로 돌아온 건 1970년대. 6남매 중 5남매가 일본에 살아 자주 얼굴을 보고 삽니다. 장 묵은 김치. 작년 11월 달에 담은 게야. 맛있겠죠? 일본에서도 김장을 담는다는 한국인이 다 된 에노모토 할머니. 젓갈 마여갖고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일본 음식 못 먹어요. 왜요? 왜? 몰라. 한국에 오래 있어서 그랬는지 한국 음식이 못 먹어. 또 일본 음식은 달아서 못 먹어. 달아. 일본으로 돌아온 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선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자, 된장. 된장 사기 와. 자주 드세요? 여, 여. 매일? 매일. 아침 나놓고는 네. 밥물 때는 매일 먹는다. 남편이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한국에서 일본 여자가 아이 여섯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무시와 차별도 괴로웠습니다. 서울내기 다만에게 맞종 고르기에 쪽발이 가고 그것도 쪽발이 아니고 반쪽발이라. 그러면서 내가 국민학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까 나 3일째 되고 8일로 되면 나는 안 좋은 기라. 나는 우리 엄마 그날은 막 안 되지. 해나 누가 와서 어린 마음에 와서 우리 엄마를 하는가 그런 게 머리에 오도록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라고. 기념사 단마다 밑에 학교 친했대요. 학교서 내 공부 잘했거든. 근데 통지표도 내가 1등 했는데. 사진에 회장 따라고 5등하고 1등하고 바꿔보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럼 1등하네. 망했어. 결국 아이들 넷을 데리고 일본으로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돈 조금 모아갖고 만선 오도록 가니까 우리는 한국 말, 저기 일본 말을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또 만세는 안 빌려줬어. 제일 이 세상에서 나쁜 여자는 내예요. 내가 나쁜 여자. 그 딸들한테 두 개 군이 하나? 한국 돈요. 다 가라 진짜 많은 여자예요. 아,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국 또 알고 일본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죠. 그래. 私가 日本人だから この子たち日本人の子やからこんなんやと思われたくなくて、もうただ朝を育てるのにな、私の人生をそうやった、自分の人生捨てたの。うん、私は自分の人生捨てて、 私は女を捨てて生きてきたんよ。 에노모토 할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룬 오늘의 행복.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준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친정 식구들이 신원 보증을 거절했을 때에도,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을 때에도 한국인들이 나서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이 고맙고 좋다는 에노모토 할머니. 한국은 두 번째 고향입니다. 흑사람 걱정 없다. 아이고, 그렇지 봐도 매니저가 잘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고 말잖아. 눈물을 닦아준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교회 가고 한국 러진 대학교도 가고 나는 일본 사람도 하고는 없어요. 친구도 없어. 집을 한국 사람한테 응, 그래. 한국 사람이 좋아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하면 참 한국 사람 좋아요. 지금은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에노모토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호고 오겐키 데스카? 私も 난토카 겐키 데 야테이마스. 이마데모 도키도키 한국 시대 오모이다시마스. 아나타사마니와 일본인 주마노 코토데 헌토니 메오카 카케마시타. 살아가 있으면 언젠가는 서로가 만날 수 한번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도 항상 몸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와서 이래 제가 갖다 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가 여기고 있고. 내가 볼 때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은 몇몇이 없어요. 내 자신은 한국 사람이지만도 또 부끄러움도 많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참말로 무슨 한국 남자 사랑했다는 것 보이는데 무슨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모두요. 밖으로 하나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결국이고. 많은 일본인 처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70년째 부산에서 살고 있는 102살의 꾸니따 할머니. 한해 다섯 개 2천 원. 그게 천 원밖에 살고 비싸네. 맛이 있는가? 맛이 있는가? 맛은 있어요. 예? 장을 직접 볼 만큼 건강합니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부산에서는 일본인 처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생이별한 부부들도 많았지만 꾸니따 할머니는 남편의 도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남자와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22살 때 한약방을 하던 남편과 결혼한 꾸니따 할머니는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친정에 남편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결혼하는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모르했고, 또 아들이 많아서 그것도 해방도 되고, 그러니까 네, 아들 외로서는 애미 돼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맞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일본인 처들의 모임 부용회가 있는 날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한때 부용회는 전국 10곳에 지부를 갖고 회원이 3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산 부용회에만 6,700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모이는 분은 모두 3명. 일본으로 갔거나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외롭고 고달픈 일본인 처들의 생활. 부용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또 일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누가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 찾아가면 있거든. 그래 뭐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재미는 서너시 모았다가 난지는 여러 사람도 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회의로 면대자가고 일본인 처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디든 직접 찾아다녔다는 구니타 할머니. 덕분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늘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한국 생활. 일본인 처들은 고향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일본의 가족에게는 버림받고 한국에서는 냉대를 받았던 이들이 마음 놓고 울고 웃을 수 있었던 자리. 모임의 이름 부용회는 이들의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무궁화, 일본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사쿠라. 그걸 해야 되니까 일본 스쿨 하지 말고 한국 스쿨 하지 말고 중국 이름으로 무용다가는 중국 거치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일본인 처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임을 알기 전에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외출도 꺼렸다는 이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이 있어 한국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소금 사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부산 부용회. 구니타 할머니는 직접 부용회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노래. 너무 이러시다 부용하다. 누구도 탓할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삶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용회 모임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살펴줄 가족이 없는 일본인 처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 경주 나자레원입니다. 언니, 할머니 친구 오셨어요. 오도모다치. 아오키 할머니의 단짝도 몇 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왔죠, 오랜만이요. 오래가 많이다. 예, 건강이 있어. 예, 어때요 언니? 한 발짝도 못 걸어. 왜 그래? 다쳤어? 다치갖고 넘어졌어. 다친난데 수술을 보라는데 수술이 안 했어. 혼자 앉으시지? 앉으세요. 거동이 불편해져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도 건강해요. 아니 그 언니가 건강하다고. 다리 아프다 뿐이지. 다리 아프다. 밥도 잔장 주고? 밥 잘 먹지, 잘 먹은 게 건강하지. 지금 몇 살이 언니? 95. 95. 95. 5년만 있으면 100이다. 나는 동서 엄청 생각도 못했다. 세마도 안 하고 핸드폰도 없지. 아이고 반갑다, 정말로.
일본도 그래요, 고향이지만 네. 한국은 오래 살았던 게 더 고향이나 한 가지지. 아오키 할머니와 이웃에 살며 가족보다 가깝게 지냈던 까칠아 할머니. 한국에 와서 2년 만에 3년 만에 돌아갔어요. 네? 그런 게 전쟁 나기 전에 한국 전쟁 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갖고 해서 나보고 일본 들어가라고 그러더만 일본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도 나만 또 못한 게 그러니까. 일본 들어가라고 그랬지만 안 갔지. 딸은 죽고 그냥 그런 게 혼자 산에서 농사 짓고 담배 농사 짓고 소도 키우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베리베리 다 했어. 일본으로 돌아가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온 할머니들. 와, 나사. 언니, 아이고. 왜 이래? 뭐 탐색이요? 왜 이거 탐색이요? 다이가, 다이가 아파서 잘 못 풀어. 아이고. 안타 뭐 년이 어지럽게. 젊어서는 부용의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됐지만 이제는 쇠약해져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얼굴도 이쁘네. 말랐죠. 이따가 이만한테 연지를 느끼러 저렇게 걸볼게 너. 이거 맞지 대서. 현재 이곳에는 20여 명의 일본인 처들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아오키 할머니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떠나면서 내놓은 선물. 선물보다 고마운 건 누군가의 방문. 나는 그 이곳이야. 혼자 못 찾아와. 이제 글만 끌고 댕기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찾아왔지. 반가움은 이내 슬픔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또 올게요. 네. 평생 외로웠지만 끝까지 혼자인 일본인 처들. 아오키 할머니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계세요. 예, 예, 어디 들어가세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생활. 언니 들어가요. 또 올게요 언니. 시간 내서 해. 어 가요. 또 올게. 예, 또 올게요.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의 반대에도 사랑을 선택한 일본인 처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던 한 평생.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고향을 갖게 된 이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